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원캐의 안보정론을 시작하십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윤석열 대통령의 오늘 국방혁신위 3차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의 각별한 지시 말씀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예고해 드린 대로 김부겸 전 총리하고 이재명이하고 오늘 독대 회동, 오찬 회동을 가졌어요. 자, 이 내용이 나와 있는데, 과연 이재명이가 말을 제대로 들을까요? 예.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중요한 사람들, 연동형 비례대표라든가 아니면 이낙연 전 대표를 만나라는 문제라든가, 그리고 이 민주 진영을 대표하는 대표로서의 역할을 좀 해달라. 당당, 그런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김부겸 전 총리의 발언 내용, 그리고 이재명의 반응. 반응이 한번 뻔하죠.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요. 지금 이낙연 전 대표는 별로 신통한 메시지가 없다. 나는 내기를 그대로 가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김부겸하고 만난 내용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28일 날은 정세균 전 총리하고 또 만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문제는 뭐냐? 이낙연 전 대표와의 만남 일정은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송영길 부인이 난리를 치고 있다. 이런 점은 이미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는데, 송영길에 대해서 검찰이 소환 조사를 하려고 하는데요. 소환에 불응했습니다. 왜 불응했는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송영길 의원 구속을 계기로 해서 돈 봉투를 받은 사람에 대한 수사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신자유연대 측에서 입장을 내놨는데, 유창훈 판사가 이번에 영장을 발부하게 된 것은 신자유연대의 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받았다. 이러한 입장을 내놨는데요. 저도 이미 여러분께도 말씀드렸지만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신자유연대 측에서의 유창훈 판사에 대한 압박도 상당 부분 영향이 조금은 있었다라고 저도 인정을 하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요. 하나씩 하나씩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자, 오늘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 국방혁신위 3차 회의를 주재했어요. 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국방혁신위는요, 윤 대통령이 직접 지금 내가 이거를 맡고 있습니다. 위원장으로. 그리고 부위원장에 김관진 전 국방장관을 앉혀놓고 국방혁신을 추진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이 국방혁신위 3차 회의를 주재하면서 윤 대통령이 몇 가지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우선요, 이 안보와 관련해서 이제 이그 군수 물자는 이제 획득해야 되는데, 통상적인 정부 조달 절차, 이거를 갖다가 엄격히 지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가지고, 제대로 된 군수 무기 체계를 획득하는 데 지장이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무기 체계와 관련된 획득 절차는 최대한으로 단축을 해라. 예, 그래서 전력 획득 절차에 있어서는 속도가 곧 안보고, 가장 중요한 것은 효율이다. 이러한 지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얘기는요, 공정한 접근 기회를 부여하고 부패 소지를 방지하는 것. 그래서 일반적인 절차를 준용해서 신무기 체계를 갖다 도입하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적기 실천 배치가 늦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군내에서 수요가 재개하면 가장 빠른 시간 이내에 실천 배치가 될수 있도록 불필요한 절차를 과감하게 혁파하고 효율화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감시, 정찰 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라고 지시했어요. 자, 그래서 북한은 이 침략과 핵선제 공격을 헌법에 명문화한 세계 유일한 나라인데, 북한은 도발도 그들의 일정표에 따라서 앞으로도 계속할 것이다. 따라서 만반의 준비체계를 갖춰야 되겠다. 그리고요, 이번에 이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관련해서 한미 간의 일체형 확장 억제, 그리고 한미일 간의 미사일 경보 정보 공유 체계, 요게 아주 굉장히 지금 잘 되고 있는데, 자, 그래서 앞으로 말이죠. 지난 4월에 워싱턴 선언을 계기로 해서 핵을 기반으로 하는 동맹 구축을 한다. 이런 방향이 지금 합의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핵 기반 동맹 구축 방향에 따라서 미국이 확장 억제 전력을 운영하는 모든 의사결정 과정에 한미가 함께하는 긴밀한 협력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우리 앞으로 이제 강화될 우리의 감시 정찰 능력을 한미 간에 공유하고, 한미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를 활용해서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해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 혁신에서 감시 정찰 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전력 획득 절차를 대폭 간소화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달라. 이러한 각별한 지시를 했습니다. 바로 오늘은 중요한 얘기죠. 예. 자, 그래서 이 획득 절차, 군수무기 체계의 획득 절차를 간소화한다는 것, 그리고 일체형 억제 전략을 추구한다는 것, 이런 점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진전된 새로운 이 보강 시스템인데, 요 내실 있게 차질 없이 운영할 수 있는 아주 디테일한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자, 이번 시간에는요, 지금 이번에는요, 김부겸 전 총리가 오늘 이재명이하고 단독 오찬 회동을 가졌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제 독대 회동을 가진 건데요. 이 자리에서 김부겸 전 총리가 이 당부한 메시지, 여러분께 전해드린다고 본다면, 우선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이낙연 전 대표가 나가서 신당을 만들겠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낙연 전 대표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과 당 통합을 위해서 만나고 충분히 대화하라. 이러한 당부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김부겸 전 총리는요, 저 이낙연, 이낙, 이재명이는 범민주 진보 진영의 대표가 아니냐. 그래서 할 일이 많다. 그래서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한 수습 방안도 찾아봐라. 그리고요, 지금 이낙연 전 대표 측하고는 물밑 대화를 해서 지금 이낙연 전 대표가 처한 처지나 이런 거를 갖다가 정확히 판단해야 될 것이 아니냐. 왜냐, 총선이라고 하는 것은 통합과 안정, 그리고 혁신이 이루어져야만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이런 당부를 했다고 합니다. 자, 이러한 요청에 대해서요, 당 단합과 총선을 위해서라면 산이든 무리든 건너지 못할 게 없다. 이렇게 화답을 했다고 그래요.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권칠승 대변인이 부가적으로 이제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 이재명은요, 이러한 김부겸 전 총리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했다. 그리고 다양한 의견을 더 수렴해 나가겠고, 작은 차이를 넘어서 큰 길로 함께 가겠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단합과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요, 김부겸 전 총리가 이 당의 어른으로서 좀더 역할을 많이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고 돼 있는데, 과연 총선에서 구체적인 어떤 역할을 부탁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는요,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지금 논란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당에서도 한 70여 명이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받아라. 과거 병립형으로 가지 말라. 이런 압박의 성명이 나온 바 있어요. 근데 김부겸 전 총리도요,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관련해서 다양성과 비례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 아니냐. 그래서 기본적 취지는 지켜달라. 그리고 범민주 진영 대표로서 의견을 좀더 수렴하라. 이렇게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미당 당내에서는요, 연동형을 유지해야 된다. 이런 압박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 들어서도요, 이탈이 민병덕 의원과 같은 민주당 의원들이 이재명 사무실까지 찾아가서 연동형 유지를 촉구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민병덕 의원 같은 경우는요, 언론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재명이가 어느 정도 시점에서는 계산의 문제가 아니라 결단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 그래서 이거는요, 결단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는 이제 표를 계산하다 보니까 의원 몇 명이 더 민주당 단판으로 탈수 있느냐. 요 계산의 문제로다가 과거 병립형으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이제 결단의 문제다. 이렇게 말을 살짝 바꾸고 있어요. 요 얘기는 연동형제로 그냥 대선 때 공약대로 연동형제를 지켜나가겠다는 의지가 조금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인데, 제가 보기에는요, 이 결단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고 빨리 결단하겠다, 타이밍의 문제로 보는 것이 옳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말이죠, 오늘 이제 회동에서 지금 이제 김부겸 전 총리가 통합 비대위 구성 같은 구체적인 대안은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원칙과 상식의 4명, 이런 사람들도 통합 비대위를 요구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요, 이재명이가 조금 입장을 달리하고 있어요. 충격에 공감한다. 그동안에는요, 이 통합비대위 그렇게 뭐 구체적으로 언급을 안 했는데, 오늘 문제의식과 충격에 공감한다. 이렇게 거들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이낙연 전 대표의 반응을 보면은 오늘 오후 입장문을 내놨어요. 이 회동에 대해서 한마디로 실망스럽다. 예, 그리고 발표된 내용만으로 보면 당이 변할 것인지에 대해서 전혀 진전도 없다. 따라서 내가 해오던 일을 계속할 것이다.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1월 창당을 목표로 해서 창당 실무 작업을 계속해 나가겠다. 이런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이낙연은 지금 여러 설들이 많이 나오는데 살살 뒤로 빼려고 하는 그런 기세도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이제 이낙연 대표만 안 만나고, 김부겸은 오늘 만났고, 28일에는 정세균을 만나고, 이런다 보면은 결국은 이재명이가 이낙연 전 대표의 고립
작전으로 나가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비판과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지금 민주당 내 동향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제 수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지금 송영길 부인에 이어서 송영길마저도 참 이상한 행보를 하고 있어요. 자, 이게 내내 송영길 부인 얘기한 대로 지금 검찰에서 변호인조차도 만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했다. 이거 가짜뉴스 돼 있어요. 변호인을 빼고는 만나지 말라 이거예요. 지인이라든가 가족들 이거 접견 금지 조치를 했어요. 이거는 형소법에 따른 통상적 조치라고 검찰이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부인이 가짜뉴스를 가지고 난리를 치면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데요. 자, 송영길은 또 무슨 일을 벌이고 있느냐. 검찰에서 오늘 오후 2시에 나와라. 이렇게 출석을 통보했는데요. 나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변호인 접견을 먼저 하고 검찰 조사는 나중에 받겠다. 그래서 거부를 했고요. 그 입장대로 선종문 변호사를 우선 접견을 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 송영길은요, 그동안에도 이 검찰에서는 왜안 불러주냐? 난리를 친 적이 있죠? 예, 난리를 친 적이 있어요. 이 얼굴 모습 보십시오. 예, 난리를 친 적이 있는데 막상 검찰에 가서는 또 묵비권, 방어권을 행사했어요. 진술을 아예 안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 검찰 입장에서 본다면 일단 신병을 확보했으니까 빨리빨리 조사해야 될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소환 조사에 불응을 했다. 그래서 검찰이 좀 열불이 나서요. 구속된 피해자가 계속 조사를 거부하면은 법에 따라서 강제 구인도 불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검찰도 말이죠. 강제 구인도 지금 검토 중에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송영길이가 신변이 이제 확보가 되고 구속이 되다 보니까 과연 돈 봉투 받은 사람들은 수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지금 제 보도를 보면요. 우선 7명, 우선 이제 법정에서 이름이 공표된 7명을 우선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허종식, 임종석, 그다음에 이용빈, 김남국, 윤재갑, 김승남. 요 7명을 우선적으로 소환 조사할 예정으로 있다고 해요. 자, 그리고 나머지 19명도 이 줄소환이 예고되어 있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씩 하나씩 이제 불러 제끼면은 감당이 안 되겠죠. 예, 감당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거, 민주당은 이거 한 가지로 내년 총선에서 쫄딱 망하는 게 아니냐. 요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래서 19명을 전부 다 부르는 것은 일단적으로 7명 조사가 끝난 다음에 이 보강수사를 마치고 나서 부를 가능성이 큰 것이 아니냐. 이런 전망이 힘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말이죠. 그래서 이제 민당, 그야말로 줄 소환 사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예. 자, 이번에는요.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유창훈 판사가 이번에 영장을 발부했는데 영장 발부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신자유연대 측에서 내놓은 입장문을 보면은 뭐 당연히 자기네가 이제 입장문을 내놨고 그리고 신자유연대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한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자유연대 측에서는요. 이번 판결을 보면은 신자유연대의 투쟁이 결실을 맺은 것 같다. 그러면서 이제는 신자유연대가 충분하게 정치적 압력 단체로 성장했구나 하는 감격도 느낄 수 있다고 지금 보고 국민들의 정당한 항의가 사법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자, 그래서 지난 9월 27일 날 이재명에 대해서는 영장을 기각했는데 여기에 대해서요. 이번 이재명 영장을 기각하니까 신자유연대 측에서 대대적으로 반발하고 반박하고 그리고 이제 압박하는 캠페인을 벌인 바 있어요. 그 이제 캠페인 한세개 정도로 압축이 될수 있는데 대법원의 유창훈 판사 징계청원 탄원서를 22,340건을 제출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인원이죠. 그다음에 유창훈 징계를 요구하고 사법부를 규탄하는 근조화한, 그다음에 검찰 수사 응원화한을 갖다가 10월 4일부터 한 달간에 걸쳐서 대법원 앞에 350여 개를 전시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현수막에 유창훈 얼굴을 걸고 이마에 정치판사라고 낙인 찍은 초대형 현수막을 갖다가 강남 사거리 그리고 대검 앞에 8장을 한달 15일간이나 개첨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러한 효과로 인해서 민주당에서는요, 국민의힘과 구구단체가 협업하여 사법부와 유창을 공격한다는 기자회견이 발표가 된바 있고,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요, 한겨레신문 등에서는요, 지금 이제 유창훈 판사가 극도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이런 내용을 보도한 바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대법원에서는요, 현수막 게시장의 신자유연대 김상일을 갖다가 5개 광우법 위반으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참 어이가 없네요. 예.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은요, 50여 개 이상의
이상의 언론에 보도되도록 법원이 지금 이례적인 그런 이례적이다라고 평가를 했다고 하는데요. 자, 그래서 이거 지금 이제 대법원에서는요, 그 당시 이제 강남역 사거리에 있는 대형 그 플래카드인데, 요거를 처벌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유창훈 현수막을 내려달라는 취지에 더 방점이 있었다, 이렇게 신자유연대는 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신자유연대에서 진행한 정치적 판결에 대한 국민들의 항의가 법원과 유창훈 판사에게 정치적 압력과 압박이 되었다. 그래서 그 정치적 압력의 결과로 송영길이라는 거물을 구속시키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이번 재판 결과를 보면은 국민들께서 신자유연대가 진행한 유창훈 징계 청원 서명에 참여해 주시고, 그리고 화한 전시에 국민들께서 사비를 투입하여 화환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만든 성과가 아니냐, 이렇게 지금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저도 뭐 상당 부분요, 신자유연대 김상진 대표, 이번 유창원 판사의 영장 발부에 상당히 음양으로 기여를 많이 한 것이면, 한 분이면은 틀림없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본 방송 마치겠고요. 이어지는 저희 방송 계속해서 많은 시청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